이거랑 이거랑 다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게 폴더란 뜻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가 폴더란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요 안에 파일명이 나와야 원래 당연한 건데 없으면은 index.html을 찾아요. 자 그리고 자 얘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. 얘가 원래 모바일이란 파일이 없단 말이에요. 모바일이란 폴더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얘가 이걸 이렇게 바꿔줘요. 그 상태에서 또 이런 네,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셋 다 같은 결과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 인덱스 HTML이 실행되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이 URL 측면에서 모바일 폴더 안에 들어있다라고 인식이 돼요. 하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? PF 폴더 안에 있다라고 인식이 돼요. 그래서 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인지를 딱 해서 내 URL이 모바일로 들어갔다?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를 붙여주게 할 겁니다. 그거를 쓸 거예요. 자,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이 외운다? 나중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. 스크립트에서 자, 경고창 한번 띄워볼게요. 얼렛 한 다음에 location href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바로 주소예요.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나오나. 이게 어디야? 8023에 아직 읽고 있죠? 8023 여기서 PF의 모바일 자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. 만약에 요 녀석의 substring이라고 있어요. substring -1-1 이게 뭐냐면은 한번 출력해보면 알겠죠? 자 보이시나요? 이게 뭐냐면은 전체 URL에서 뒤에 가서 한 개 가져온다. 그럼 제가 뒤에 다섯 개 해볼게요. 그럼 뭐다? 뒤에 뭘 가져온다? 뒤에 다섯 글자를 가져온다는 거예요. 아무튼 네 뒤에 다섯 개가 뒤에 여섯 개를 할까요? 여섯 개를 한번 해볼게요. 자 여기 모바일 보이시나요? 모바일 네 있죠? 만약에 맨 끝이 뭘로 끝난다? 그러니까 단순히 모바일로 끝난다.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난다. 그러면 저는 location href 여기다가 기존 location href에다가 뭘 붙여요? 이걸로 붙입니다. 다시 한번 자 정리. 현재 URL에 마지막 6개 갖고 와봐 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끝나면 되게 해피한 건데 이렇게 끝난다? 그러면은 야 우리 URL 바꾸자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location replace. location replace가 뭐냐면은 주소 변경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 이렇게 되죠. 여러분은 이제 요거를 네 아무튼 요거를 보면 됩니다. 네 됐어요. 요거를 이제 index.html 한테는 무조건 요거를 그냥 붙여주세요. 요거 얘 역할은 뭐다? 마지막에 얘 붙여주는 거다. 됐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마지막.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폴더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. 이제 여러분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몰라도 쓸 수 있는 코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. 아, 이건 뭐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. 이거를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 해놓을 테니까 얘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. 언제만 하냐? 오직 index.html에서만 그냥 얘를 하면 돼요. 네. 이 소스 코드의 내용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복붙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면은 주소 뒤에 얘가 안 붙여져 있는 경우에 얘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. 네. 됐어요.
준혁이?